알바 모집, 사자 이빨 닦아주기. 어, 시급 5만 원? 사자야, 좋아? 알바 천국, 세상 모든 알바가 한자리에 알바.co.kr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 천국. 꿈이 생겼어요. 노력했습니다. 꿈이 이루어졌습니다. 상지 영서대학에서 행복한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상지 영서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상지 영서대학에서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 나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꿈으로 키워나가는 곳, 상지 영서대학. 상지 영서대학. 너 요즘 실기 실력이 부쩍 늘었다며? 어디서 배우니? 비밀이야. 야, 너만 대학 가려고? 너 정말?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. 뭐? 창조의 아침? 미술대학 입시 전문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. 아깔라주 숙여줘요. 튀김은 샹글샹글, 떡볶이 매콤매콤. 아깔라주 튀김 떡볶이 전문점 앞달. FM 89.1MHz KBS 쿨 FM입니다. 내비게이션은 달라도 소프트웨어는 맵피. 대한민국 내비게이션의 중심 맵피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. 키스터 라디오.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꿈을 댔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죠. 옷의 단추가 떨어질 때 말 때 달랑거릴 때 있잖아요. 요거 며칠 안 가겠구나 싶을 때 새로 달아야 하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단추가 이미 떨어져서 없을 때가 많죠. 자동차의 기름도 그렇잖아요.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질랑 말랑할 때 미리 기름을 넣으면 좋을 텐데 꼭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야 주유소에 가는 사람도 꼭 있죠. 하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. 가령 감기 같은 게 미리 대비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안 걸리게 할 수도 있죠. 코끝이 싸하고 목도 좀 이상하고 이 상태로 가다가 왠지 온팡 감기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땐 초반에 비타민 같은 거 먹어주면서 관리하면 훨씬 더 낫더라고요. 그래요. 이특 씨는 비타민을 좀 먹어야 돼요. 저처럼 귤이라도 많이 드시고요.